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누구가 마지막까지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과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위대한 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은 실패자였습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난 후에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재산과 국방력을 자랑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15년 연장받고 3년이 지나서 그는 므낫세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아들 므낫세에게는 어떤 선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그저 응석받이로 귀한 아들을 잘 돌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드디어 아들 므낫세가 12살이 되어서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55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55년을 통치했다면 엄청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12살이 왕이 되었고 55년의 긴 시간 동안 왕으로서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장수하면, 내 권력이 많아지면, 내 물질이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장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므낫세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통치를 할지라도 어떤 사명을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느냐는 너무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주변 강대국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강대국에 그다란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저 강대국이 강성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강력한 나라가 되었구나 생각하며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아버지 히스기야가 가장 잘한 일이 있으면 산당을 헐어버린 일인데 그 아들이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성전 마당에다가 바알을 위한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성전 앞마당에 바알의 신상을 세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은 손때시라. 유다의 통치에 손때시고 바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선언을 말합니다. 성전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해, 달, 별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습니다. 더 악한 것은 흰놈 아들의 골짜기 가운데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태워 죽이는 제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왕의 아들을 태워서 죽였을까? 저는 너무너무 궁금해서 여러 많은 책들을 읽다 보니까 탁 떠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상 숭배는 음란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제물을 드리면서 남녀가 다 섞여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자로 태어나긴 했는데 누구 아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몰래 제사를 드린다라는 핑계로 누구 아들인지 모르는 아들들을 다 태워서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 우상 숭배의 종합 세트입니다. 안 하는 일이 없어요. 생활 가운데는 점을 치고 신접한 자를
만나고 박수 무당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혼란하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을 너무 신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배척하고 죽이는데 점치고 무당들을 나라의 국정 운영에 참여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네. 어떤 나라들보다 온 백성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상 숭배의 결단을 가지고 온 나라가 다 우상 숭배하는 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굿,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신상을 세워서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상 숭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이 귀하고 하나님보다 자녀가 귀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성공이 귀할 때 그것을 바로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오늘 므낫세가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가득한 것들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므낫세에게 말을 했습니다. 돌아오라, 돌이키라, 우상 숭배는 죄악이다 라고 말하며 계속 돌이킴을 원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아멘. 아멘. 그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돌아오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생명 연장을 위하여 기도해줬던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서 죽이는 악행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심각한 영혼의 위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심각한 영혼의 위기라고,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말씀이 안 들리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심각한 영혼의 위기라는 거예요. 오늘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마음껏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토록 강력했던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왕이시여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지라 라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영적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쏟아야만 우리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외치는 선지자가 있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죄악 가운데 걷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므낫세의 왕에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누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군대가 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수르 군대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고통은 싫습니다. 고난은 싫습니다. 내 아픔의 징계는 싫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쇠사슬에 결박을 당하고 코에 코걸이를 하여 끌려가고 있는 오늘 므낫세 왕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노예 포로들마다 코걸이에 코걸이를 하고 가는 것. 코걸이에 줄을 쫙 달아서 한 사람만 넘어져도 코가 찢어지는 것. 그토록 비참한 신세로 끌려가고 있는 므낫세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우리 인생의 노년에 찾아오는 사업의 위기, 자녀들의 위기, 내 인생의 건강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집니까? 내가 젊은 날에 힘을 다해 살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많은 수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노년에는 대부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이 있거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이 있거든. 그러니 그 방법을 지키고 지키려다 보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일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오늘 므낫세는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환난에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랬어요. 자신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극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며 생각하거든. 그가 환난을 당하여,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니까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므낫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개입을 느끼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다 그랬어요. 이 간구하다라는 의미는 원어에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므낫세가 환난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므낫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환난을 당하여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거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본래 자기 위치를 찾아 돌아가는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인생의 환난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돌아오라는 마지막 신호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므낫세가 왜 다릅니까? 므낫세가 왜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환난을 마지막 순간에 당하면 포기해버립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포기해버립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을 회복할 수 없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도무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고 깨달은 므낫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면서 드디어 기도가 터지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실망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의 문이 안 열립니다. 오늘 므낫세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때 드디어 기도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왜 우리는 부르짖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힘이 있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생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기도의 포문이 열리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므낫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를 회복하는 축복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포로의 신분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면 고난을 당하는데 내 고난을 회복시킨 하나님이 다시 이 문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연약한 육체에 손 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하셔서 이전과 똑같은 축복을 주신다라는 확신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기도의 포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므낫세가 왕으로 돌아와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새로운 출발은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너무너무 순수합니다. 어린이들은 너무너무 순수하게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기도하고 사랑스러운 믿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출발은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할 때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소금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러고 있나요? 어떻게 해요? 빨리 물로 씻습니다. 우리 눈에 소금물이 들어가면 빨리 물로 눈을 씻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온 환란을 만났을 때 빨리 내 인생에 힘을 빼야 합니다. 내 인생에 힘이 빠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거든요. 내 인생에 환란을 어려움을 만나고 내 인생에 막힌 문제가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야 합니다. 내 인생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가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면 우리가 뭐 대단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연약함을 유지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앞날을 알지 못하도록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이 몸에 힘을 빼는 이유입니다. 내 몸에 힘을 빼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형통함을 주셨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공고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항상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저는 많은 죄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극심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통회하여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므낫세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습니다. 왕으로 하나님이 복귀해 주셨습니다. 6년의 시간 동안 왕으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으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큰 기도 제목을 해결받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 신학교를 가야지, 내가 부름받았으니 어떤 목표를 가지고 헌신해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우배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주의관을 두며.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쌓은 성벽을 더 길게 연장하여 튼튼히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역에마다 장군들을 보내서 그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에 므낫세가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해야 될 신실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아버지로서 그 일을 신실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그 일을 신실하게 하는 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축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 속에서 신실한 상사로, 신실한 회사원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일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이어갈 수 있어야 진정한 변화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요.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 므낫세가 삶을 돌이켜 회개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노년에 서서 큰 깨달음을 가지고 큰 축복을 가지고 돌아왔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왕으로서 그 일을 신실하게 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그동안 훌륭한 아빠 맞는가? 훌륭한 남편 맞는가? 그걸로부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진정한 돌이킴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에 드리면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라, 돌이키라.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에게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에 힘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힘을 빼고 그토록 자랑했던 그 우상들이,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갈 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까지 모으고 있는 통장, 땅, 재산, 많은 권세, 힘, 내 인생이 환란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늘 신방하면서 느끼는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쓰러져서 넘어지니까 돈도 필요 없고 힘도 필요 없더라 이거. 그저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55년을 왕으로 섬겼으니 49년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했습니다. 겨우 6년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노력하는 이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젊은 날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므낫세는 젊은 날에 자기가 힘이 최고인 줄 알았기 때문에 바알이 자기를 지켜주고 아세라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지만 코에 구멍을 뚫어서 끌려가는 그 므낫세에게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환란을 그냥 지나가는 환란으로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코로나19의 아픔을 그냥 지나가는 전염병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오라, 순수함을 가리라, 내 몸에 힘을 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므낫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남은 사적과 기도가 모든 왕들의 사기에 기록될 만큼 엄청난 시간을 6년 동안 그 일을 행했습니다. 만약에 그의 인생이 돌이키지 못했다면, 그대로 끝났다면 므낫세는 유다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인생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6년의 시간을 붙잡힌 바 되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 봉사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다.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는데 내가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올 시간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여 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그토록 은혜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를 이제 회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될 때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